현재 시간 3시 41분입니다. 그거 꺼내놔야 되는데 핫팩? 핫팩? 핫팩 뜯어놔야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뜯어봤자 소용이 없거든. 달궈지는데. 호놀룰루 입고서 지금 쿠알라룸푸르 사러 가는 사람 영상 좀 찍어줘야지. 쿠알라룸푸르 가서 안 살 수도 있어. 난 살 건데. 어이텐션. 진짜 지금 굉장히 초췌하시네요.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지 뭐. 호텔에만 있는 수밖에. 우리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단 가고요. 21시간의 레이오버가 있기 때문에 시내로 가서 사고 마그네틱도 살 거예요. 6시간, 6시간 반 걸렸나? 그렇지. 아, 예정보다 빨리 왔. 나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먼데 있는 줄도 몰랐어. 여기 인천공항 아니냐? 똑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깨끗하고 좋은 것도 그렇고. 짐 찾는데 1시간 걸렸어. 1시간 또 오버싸. 앞으로 너는 그랩 담당자가 임명되었다. 우버는 너가 할 거야? 차 잡는 건 너가 한다. 운전은 내가 하고. 뭐 싫으면 말해보시지.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 나도 배고프다. 아, 지금 쉑쉑을 더블 패티로 먹었어야 됐나? 아, 그래도 배고파. 그렇다기보다는 비행기 안에서 비리안이를 하나 먹었어야 돼. 어, 근데 그렇게 그냥 시킬 수도 있긴 하대.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모자르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미리 추가해 놓은 거 없어? 약간의 소외감을 느꼈다고. 아, 있어, 아까 있어. 아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번호표 보면서 그거 해주는데 자는 척했다고 눈 감고. 약간 나만 안 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자는 척해야겠다 그랬다고. 뷰가 엄청 좋아. 호텔 좋다. 오, 생각보다 괜찮잖아. 샹그릴라 호텔. 맞습니다. 샹그릴라라고 하면 되게 비싸 보이는데요. 샹그릴라 그룹에서 운영하는 저렴이 호텔. 근데 트윈타워 바로 앞에 밤 되면 예쁘겠는데? 맞아. 밤 되면 조명 들어와서 엄청 예쁘대. 아, 진짜 여름이다. 그 브이로그들에서만 봤던 트윈타워입니다. 핵 여름. 트윈타워 아까 내가 엄청 찍었어. 그랬어? 집 안에서 보는 게 진짜 잘 보이겠다. 맞아.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봐도 되고. 콜라 마시면서 봐야지. 너네 오늘 술 못 먹겠지? 너나 잘해. 넌 약 먹었잖아. 나 약 안 먹었는데 오늘? 오늘 안 먹었어? 컨디션 나쁘지 않아? 않아. 여기서 그렇게 무리하다가 이제 몰디브 가서 계속 몸져 누워 있는다. 김예슬 날씨에 지금 1차 빡침. 난 너무 덥다. 1차 빡침. 아, 빡치지 않았어. 덥다는 거지. 아이, 땀이 뭐야? 너 이런 날씨 못 견디잖아.
저는 여름을 극혐합니다. 여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맛있는 냄새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아, 줄 선 거지? 어, 다 줄인 거 같아. 여기 한 바퀴 돌. 여기는 아시아야?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계 사람들끼리 통하는 게 있다니까. 네. 너 아까. 아, 이따 보자마자. 말이 필요 없어. 주문도 QR 코드로 그냥 찍어 놓으면은. 계산은 나가면서 하는 거야? 온라인으로 해도 돼. 이것이 랜당, 어? 코코넛으로 만든 고기와 고기도 그렇게 코코넛으로 지은 밥. 응? 아주 기가 막히지. 그래, 락사는 맨날 호주에서 자주 먹던 거라 딱 그 냄새와 그 맛이야. 맛있겠다. 몰디브에 마트가 없다고 내가 엄청 좋아했는데. 엄청 신났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너가 원하던 납작복숭아는 없구만. 어, 망고가 키로에 28이면 얼마야? 9,000원 정도? 이게 한 이렇게 쬐끔하는 건 한 6개? 7개 정도. 있어? 어디? 오, 그러네. 김예수 드디어 영접하는 건가요? 아, 진짜 쬐끄만하다. 근데 진짜 도넛이다. 드르르르르. 근데 비싸다. 오스트레일리아 도넛 피치야. 아. 코리안 스트로베리. 그니까 외국 상품이니까 비쌀만 하지. 근데 우리가 여기 며칠 있으면 좀 사먹고. 그치. 그냥 잘라진 거 사야지. 지금 이거를 자기가 약간 애매하다. 아, 이게 그거다. 그 사람들이 말. 이게 뭐지? 아, 잭프루트. 맞아. 고구마 같이 생긴 거. 이 나라는 돼지가 안 되니까 닭이 엄청 큰 코너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아까 너가 먹었던 거다. 테타리. 뭐든지 트윈타워를 다 붙여가지고. 이거 아까 열쇠고리 샀던 거 그거네. 오늘 우리 두리안 먹어봅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두리안 관련된 건 하지 않아도 되겠구만. 밥 먹고 쇼핑센터 나왔는데 비 온다. 비 온다. 우와. 야, 여긴 신기하다. 근데 어쩌냐,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잉. 그치, 배가 하나도 안 고프. 유포. 유포. 진짜 신기하다. 야시장. 진짜 정신 없어. 진짜 정신 없는데. 진짜 고프고. 진짜 고프다. 어, 엄청 땀 나고, 엄청 정신 없고, 배는 부르고.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망고 스무디 맛있겠다. 왜 자꾸 나한테 중국인 메뉴판 보여줌? 중국은? 중국 부자처럼 생겼나? 와, 근데 진짜 쉽지 않다. 감당 못할 호객 행위가 아주 대단하구만. 야,
진짜 맛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 맛있어요. 미국은 맛있어요. 여기 먹었어요? Tomorrow. 지쳐버린 건웅 씨. 배불러야. 여기 진짜 맛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와, 한국에서도 이런데 절대 안 가는데 진짜. 그냥 더? 저쪽에서 걸어 오다가 진이 쪽 빠졌는데 다시 걸어 가다가 진이 쪽 빠집니다. 거의 차도 들어와. 오 마이 갓, 진짜 진짜. 오. 또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건대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한 길 건너면 세상 고층 빌딩, 진짜 대형 쇼핑몰 이런 것만 다 있고, 한 길 넘어오면 이태원이고. 너무 신기하다. 오늘 먹을 만큼만 사야 되니까 또 낮게 포장이 돼 있는 걸 사는 게 어때? 1관광 3마트. 여기 마지막일 것 같아? 메르치 볶음. 뭐 말이 있지 않았어? 메르치 볶음. 메르치 볶음. 그렇다. 좋군. 아까 먹었던 거 맛있었다고 똑같은 거 또 시켰는데 다른 집 와서 시켰더니 완전 다른 거 나오. 그치. 나시르막. 이게 아주 맛이 있어. 나도 비슷한 것이. 아, 얘는 또 피클이야. 아까 저쪽에서는 오이 장아찌 같은 거 줬는데. 그러게, 향신료 맛 같은데. 무슨 향인 줄 알았어? 해바라기씨에 묻어있는 향. 뭔지 알지? 중국 해바라기씨. 중국 해바라기씨 맛이야. 이건 약간 카레밥 같은 느낌. 루나스 뉴 이어를 위해서 왜 이렇게 큰 조각품도 해놓고. 역시 큰 손은 다르구만. 아, 우와. 야, 예쁘다. 김희설이 말레이시아 총평을 해보시오. 말레이시아 총평. 덥다. 습하다. 시시때때로 비온다. 하루면 된다. 오늘 재밌었어. 현금을 가지고 와라. 오케이. 아, 여기 다 그런 다 요즘 이런 시대에 사주를 안 봤다. 예쁘다. 그렇게.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말레이시아 안녕.